저는 에어비앤비를 이렇게도 사용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행객들이 현지인들이 등록해놓은 집을 빌리는 개념으로만 이해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집을 빌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2017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호주 멜버른의 동쪽에 위치한 브라이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세 남성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소개하자면 먼저 세 명 중 제일 어린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는 36살의 크레이그 레비, 그 다음으로 37살의 라이언 스마트,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아래서 크며 부모님에게 모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며 약물 중독인 엄마처럼 그 역시 약물에 의존을 했죠. 그에겐 누나도 있었지만 그녀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봅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와 엄마만 집에 남았지만 엄마는 그를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대까지 엄마와 함께 살다 그녀가 약물 문제로 병원으로 가고 그 뒤부터는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고 그 역시 중독이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 41살의 제이슨 콜튼. 이 사람은 사립 학교에 다니며 질 좋은 교육을 받고 교우 관계도 좋았으며 20대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노르웨이로 이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도 낳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폭력을 휘두르고 4번 체포되어 법원까지 가게 됐다가 결국 호주로 추방되게 됐죠. 그런 세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은 문제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기에 경찰들도 주시하고 있을 정도였죠. 이들이 사는 집에 남는 방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 방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임대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소한 돈벌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임대를 놓은 방은 굉장히 저렴했기에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하거나 실제로 묵으러 왔으나 이곳을 빌렸던 사람들의 후기는 최악이었죠. 침대 하나 있는 방 하나짜리인데 1박에 $30로 굉장히 저렴했고 저렴한 금액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여기 호스트 중 한 명이 내 물건을 훔쳤어. 밤을 보내는 더 좋은 방법으로 망치로 네 손을 다치게 하고 병원에 가서 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이렇듯 이곳의 리뷰를 최악으로 썼을 정도로 그곳의 인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중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죠. 2017년 10월, 36살의 라미스 조누지라는 사람이 방을 빌립니다. 라미스는 얼마 전 8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은 상태였고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나이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과 연인과의 이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택한 것이 약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다 보니 결국에 부모님 집에서조차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라미스는 머물 곳 없이 노숙을 하다 이건 안 되겠다 라며 머물 곳을 찾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임대해 주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새 남자가 등록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3박을 예약하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여긴 나쁘다, 여긴 좋지 않다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환대해 주는 느낌도 없었고 밝은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여긴 좋은 곳은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이 별로다 라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곳에 머무는 것뿐이었죠. 3일 동안 그는 자신의 상황을 크레이그에 털어놓았고 예약한 3박이 끝나자 돈이 없었던 라미스는 그 상황도 알립니다. 내가 있지 실은 돈도 떨어지고 머물 곳이 없어. 부탁인데 며칠만 더 무료로 머물 수 있게 해주지 않을래? 라고 간청했죠. 크레이그는 거절을 하다 너무 계속 요청을 하니까 결국엔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기에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그것도 잠깐. 그로부터 이틀 뒤에 크레이그가 마음을 바꿔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고 그간 머문 비용도 지불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라미스는 통장을 보여주며 6달러 남은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레이그는 흔들리지 않고 뜻을 고수했죠. 그렇게 반값이 149달러가 됩니다. 10월 25일 새 남자는 다시 한번 집을 나가거나 돈을 내라며 말했지만 라미스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버티거나 시간을 끄는 것밖에. 그럼 그의 태도에 세 사람은 라미스를 내보내자 라고 뜻을 모았죠. 이날 오후 6시 라이언과 제이슨은 술집에 갔고 크레이그와 라미스가 집에 남았습니다. 크레이그는 라미스를 내보내기 위해 남았고 몇 시간 동안 그를 찾아가 계속해서 집을 나가라 말합니다. 결국 라미스는 집을 나가기로 정하고 짐을 챙기고 방을 처음과 똑같이 정리하고 확인해 받으려 했죠. 엑스박스로 게임을 하던 크레이그는 그의 부름에 방을 확인하러 왔고 자, 처음과 똑같이 이상 있는 곳 없지? 라는 말을 들으며 방을 확인했습니다. 라미스의 말대로 방은 깨끗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오케이, 이제 방 열쇠를 내놔라 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라미스가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아, 저기 실은 열쇠가 없어. 이틀 전에 약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이 열쇠를 가져갔어. 크레이그는 그 얘기에 분노했습니다. 당장 다른 게스트를 받아 돈을 벌 수 없었기에 화가 난 것이었죠. 우리가 보기엔 왜? 열쇠 하나 때문에? 싶은데 앞에서 설명드렸듯 세 사람 각자 전과가 있었기에 열쇠를 찾으러 경찰서에 가기가 꺼려진 것입니다. 크레이그는 분노했고 라미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돈 내놔. 이제껏 안 준 거 다 내놔. 라며 화를 냈지만 라미스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술집에 갔던 라이언과 제이슨이 집에 돌아왔고 제이슨이 합류해 소리 지르며 라미스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합세해 그에게 폭력을 저질렀죠. 그러다 보니 혈흔이 튀어 카펫과 가구에 자국이 남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 앞마당으로 끌고 나가는데 라미스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앞마당에서 다시 폭력이 시작되었죠. 한 명은 라미스에게 본인의 다리를 걸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레슬링 기술을 걸었고 그의 상체는 더욱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라미스의 핸드폰을 가져와 얼굴을 인식시키고 잔금을 푼 뒤 계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죠. 제이슨은 라미스의 차로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고 라이언은 여전히 라미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차에서 펜이 담긴 단단한 필통을 찾았고 그것을 집어들어 라미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필통을 라미스의 아래에 여기까지만 말해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뒤에 세 사람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집에 도착을 했고 라미스를 발견했지만 그를 도울 방법이 없었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도울 수 없었고 라미스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보건 결과 그는 둔기로 인한 외상과 목에 가해진 압박이 원인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용의자로 체포됩니다만 우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것뿐이에요. 라미스가 자동차 도구를 휘둘렀어요. 라며 자기 방어를 주장했고 모든 것은 라미스 책임으로 그가 먼저 싸움을 건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니죠. 현장의 모든 상황, 경찰이 라미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체포되었고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이 조사되며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이웃들이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한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비명을 정말 목이 터져라 지르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어 보였고 난 그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일이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세 사람은 과실치사로 크레이그는 7년 6개월, 라이언은 9년, 제이슨은 1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제이슨 콜트는 처음에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경찰을 부를 거였으면 애시당초 고민 말고 라미스를 신고했더라면 돈은 못 받더라도 열쇠를 받고 본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부른 것일까요? 경찰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은 걸까요? 사건이 밝혀지고 에어비앤비 측은 범죄를 보고 혐오스러운 행위이고 법 집행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집을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8년 사귄 애인과 헤어져 약물 문제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사이도 틀어져 돈이 없어서 저렴한 방을 잡았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작 149달러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라미스가 지금 있는 곳에선 마음 편히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